립스틱의 매력은 제가 막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모으는 물건이 많이 없는데 립스틱은 모으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저는 하늘 아래 같은 색상이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레드도 여러 계열로 쫙 다 모으고 뭐 피치, 코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종류별로 모으거든요. 제가 막 평소에 그렇게 많이 꾸미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닌데 립스틱은 어떤 색을 바르느냐에 따라서 그날그날 저의 이미지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착착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즐겁게 립스틱을 모으고 있습니다. 구찌 뷰티에 대한 이미지, 아직 좀 다들 생소하실 것 같아요. 구찌가 이제 뷰티를 이렇게 브랜딩을 해가지고 선보이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구찌라는 이미지에서 워낙에 좀 다양성이 많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. 확실히 뭐랄까 딱 중성적인 느낌도 강하고 향기나 뭐 색상 자체도 왜 새롭지? 구찌가 하는 건 왜 새롭지?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저는 오랫동안 백합이 저의 이렇게 원톱으로 제일 좋아하는 꽃이에요. 그 이유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향을 너무 좋아했고 백합향이 어디서 딱 나면 그냥 이거 어디서 나는 냄새지? 하면서 킁킁킁 이렇게 찾아서 갈 정도로 너무 그냥 제가 좋아하는 향이라서 백합을 좋아하고 또 그 모양 자체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? 백합의 그런 색깔과 향기와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제 마음에 쏙 들어서 백합을 고르고 싶습니다. 좋아하는 향기, 묵직한 향기보다는 상큼하고 좀 은은하게 퍼지는 향을 좋아해서 제가 시트러스 계열을 좋아한다 하고 모은 건 아닌데 모으고 나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시트러스 계열 향기더라고요. 좀 이렇게 살짝 뿌려도 좀 은은하게 하루 종일 제 코끝을 이렇게 맴도는 그런 향을 좋아합니다. 구찌의 향수 블룸을 맡고 생각난 노래. 뭔가 이 향수병부터도 너무 좀 유니크하게 예쁘잖아요. 질리지 않는 색깔과 향 자체도 이렇게 한 번 뿌렸을 때 그리고 두 번 뿌렸을 때 이 느낄 수 있는 향의 그 폭이 되게 달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좀 은은하면서도 오래 질리지 않고 즐길 수 있는 향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진짜 오랫동안 너무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. 제가 롤모델로 꼽을 정도로 사랑하는 코린 베일리레라는 가수의 라이커스타라는 곡을 꼽고 싶습니다. 뭔가 한번 이 향을 이렇게 뿌리신 후에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.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보시는 분들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.